세 번째 섹션입니다. 패턴 신택스의 어떤 의미인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제를 보시면 x값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matching named variable. 그래서 x는 sum 다음에 5, y는 1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랑 얘랑 비교해서 같으면 얘가 출력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얘랑 얘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얘는 뭔가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얘는 뭐죠? 얘는 리터럴인데 얘는 어떤 변수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블록 내에서 y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되고 그 값으로서 y가 할당됩니다. 따라서 이게 걸리게 되고, 여기는 무조건 걸리죠. 뭐가 여기 숫자가 뭐든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y equal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되고 y 값은 이렇게 출력. y equal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y 값은 블록이 끝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출력되는 y는 다시 여기 y가 되죠. 그죠? 그런 구성입니다. 다음에 매칭 멀티플 패턴이죠. 멀티플 패턴은 1 있으면 1 OR 2 여기 걸리죠. 그죠? 여기 걸리거나 여기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참이 되면 이게 출력되는 겁니다. 이게 멀티플 패턴입니다. 다음에 매칭 레인지 오브 밸류에서 점 세 개로 똥똥똥 찍어서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점 세 개 똥똥똥 찍어서 1에서 5, 1도 포함되고 5도 포함됩니다. 이게 걸려서 출력이 됩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자열도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Destructuring into break apart values. Destructuring에 우리도 몇 번 봤던 겁니다. Struct를 Destructuring 하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가 P가 여기 들어왔죠. 뭐 그래서 X와 Y 해서 0가 A에 들어가고 7이 B와 들어간다기보다는 바인딩 되는 거죠. 서로 A와 0가 바인딩, B와 7이 바인딩. 자, variable A equal 0, B equal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예제도 볼까요? 이런 경우 P는 이런 구성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P에서 XY 하면은 X equal 0, Y equal 7 이렇게 바인딩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패턴 매칭입니다. 이번에는 X는 0, X잖아요. 따라서 X equal 0가 되고, 그런데 Y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variable이 아니라고 했었죠. 0와 7을 비교하게 됩니다. 서로 다르죠. 따라서 통과. 두 번째, X의 0 값과 X의 0 서로 맞죠. 따라서 맞고, Y는 어떻게 되나요? Y equal 7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걸려서 Y equal 7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남도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됩니다. 자, 메시지 change color에서 이것이 메시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느냐, 여기 걸리느냐, 쭉쭉 보다 여기 왔죠? 여기에서 걸렸죠. 여기서 걸렸는데 R equal 0가 되고 G equal 160가 되고 B equal 255가 되죠. 따라서 RGB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점, 주의해야 될 점은 요건 안 돼요. 어떤 게 안 되느냐니까. 자, 이남 같은 경우 스트럭트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꼭 요걸 뭐라고 해야 되나? 메시지 이걸 이렇게 적어볼까요? Let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ABC 놓고 equal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디스트럭처링에 의해서 이 뒤에 있는 0, 160, 255가 여기 ABC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집니다. 안 들어가지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떴나요? Repeatable pattern in local binding. Quit not covered. Quit가 cover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Quit가 cover 안 됐단 말이죠. Quit를 cover를 하면은 Move가 cover 안 되고 Move를 cover하면 Write가 cover가 안 돼요. 그래서 이남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스트럭처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스트럭처링 가능한 방법은 밑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퀴트이면은 이렇게 돌리고 무브일 경우 XY의 값을 할당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만 디스트럭처링을 해서 뽑아낼 수가 있으니 그 점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ested struct and enum. nest 된 경우입니다. 컬러라고 하는 이남 속에 다시 RGB에서 이렇게
또다시 또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투플이 들어있죠? 그리고 메시지는 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체인지 컬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컬러라고 하는 이남입니다. 이남 메시지 속에 이남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디스트럭처링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메시지 체인지 컬러 들어갔고 그리고 메시지 체인지 컬러는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컬러 자리에 또다시 컬러 HSD 요거죠. 해서 넣고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남 패턴 매칭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상당히 번거롭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HSV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truct와 Tuple의 Destructuring 예제가 하나 있죠. 전체는 Tuple입니다. 그리고 Struct 그 속에 Struct가 하나 있죠. 그래서 Tuple이 전체가 Tuple이고 그 Tuple 속에 하나의 Tuple과 하나의 Struct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패턴이 되어야 돼요. 똑같은 패턴이면 서로 패턴이 매칭이 되어서 3은 피트 이퀄 3가 되고 인치 이퀄 10 되고 x 이퀄 3 y 이퀄 마이너스 10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되어서 우리가 4개의 variable을 동시에 이니셜라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에서 어떤 value를 ignore 하는 방식입니다. ignore를 한다는 말은 없는 걸로 치는 거죠.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돼 있는데 이렇게 푸 쓰리 폴을 던지게 되면은 쓰리는 날라가 버리고 우리가 쓰는 건 4만 쓰게 됩니다. 그죠? 4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없애는 일부 패턴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네스티드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sum은 5, sum 10, setting value, new setting value에서 setting value, new setting value 들어왔죠? 그리고 sum은 여기 걸리잖아요. 뭐든지 걸리죠. 여기서는 뭐든지 걸리고 여기서도 뭐든지 걸리죠. 그죠? 따라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고 나면은 이 5와 10은 둘다 날아가 버려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출력해 볼까요? 복사를 해서